원장님 건강하셨어요? 좋네. 나도 그것도 그래도 아직까지 본 게 이게 살뚱 들어가지고 믿고 기름 깼네 본 게 아주 건강해. 나이 많으면 살살 무거운 거 애들 하러 가고 네. 살살 움직여야 돼. 왈칵왈칵 움직이면 많이 아파. 네, 맞습니다. 그러고 이제 노인 일자리에 제가 발이 섰다 하거든요. 그게 한 달에 한 32, 3만 원.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은 수입이 된대, 그죠? 그렇지. 아들 용돈하고 일자리 하고. 용돈하고 아파 뭐. 그러면 내한테도 밥 좀 사야 되겠다. 아, 사드릴게요. 원장님한테 사드려야 되는데 일 시간이 안 맞다니까 지내서 온 게. 아이고, 얼마나 싹싹하신지. 그때나 지금이나 더 정정하시다. 어디 갖다 드릴까요? 안에까지 갈게. 한번 여기 안에. 어디로 가신 제가 갖다 드릴게. 단골 환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귀한 선물이다. 서울 사람들의 인심 거의 좋습니다. 원래. 아닙니다. 저 돈 받아갑니다. 사람 안 받아가고 다 받아갑니다. 사람 안 받아가고. 원장님이 나한테는 저렇게 안 받고 너무 잘해주거든. 그 사람이 인심이 있어야 되지. 나는 농촌에 짓는 기회. 그래서 그만 밥한테 하자시라고 가옮기지. 때마다 가져다주는 정. 환자이기 전에 50년간 알고 지낸 이웃이다. 한 동네 사니까 형제간 이상으로 잘 지냈습니다. 네. 원장님만 삼만 잘하니까 저 세원양도 저를 따라 잘한다니까. 서로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사이다. 어지러운 거? 자, 쳐다보셔요. 손가락만 딱 쳐다보셔요. 고개 돌리지 말고 여기. 또 여기 지금 그렇게 심하진 않네. 주사 좀 맞읍시다. 예.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지은 농산물들이 대부분 주로 가지고 오시죠. 예. 예. 이제 저런 분들이 오시면 또 받을 때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예. 그렇습니다. 그날 오후 어김없이 말을 타러 온 자훈 선생. 어! 야, 원아. 점심 먹고. 어쩐 일로 차군 씨가 승마장에 왔다. 서울이 오랜만에 봤더니 네. 키가 더 커진 것 같은데. 똑같아. 네. 오전 진료 끝내고 지나가는 길에 저분 아버님 말 타시다가 다치시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돼서 지나가는 길에 아버님 얼굴 뵙고 그리고 말도 한번 타고. 네. 안녕.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생 때 승마를 시작했던 창훈 씨. 더 늦기 전에 다시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싶었다는데. 대학 졸업 이후론 처음 타는 거라 많이 낯설다. 조금만 더 앞으로. 조금만 더 앞으로. 야,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. 여기 봐. 조금만 저기 한 발짝만. 에이구. 미안하다. 으이차. 가자. 시작부터 난관이다. 가자. 어때? 기분이 어때? 오, 이 느낌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. 옛날 기분 나나? 네. 오케이. 자세가 영 안 나오는데. 작품 옛날에 우리 말 부족하지만 안 되고. 한눈에도 아버지와 실력 차이가 난다. 안 받아 타니까 안 되겠다. 아, 사장 맞춰 볼게. 오랜만에 타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네. 야, 니 어디로 가려고? 가자. 날렵하게 달리는 아버지를 뒤따라 보지만
도통 달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. 어? 창훈 씨도 말도 서로에게 적응이 필요한 듯한데. 마사로 돌아가려는 두 사람. 그런데 울타리를 벗어난 창훈 씨의 말이 갑자기 돌변했다. 아니야! 아니야! 뒤따르던 소울이마저 흥분하고 경주마의 본능으로 뒤쫓기 시작하는데 느닷없는 말들의 경쟁. 창훈 씨는 괜찮은 걸까?